방대한 분량의 정보, 이른바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업 경영이나 마케팅뿐 아니라 행정에도 접목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민원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건데, 다른 지역의 사례와 경남의 현 주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리나 기자가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한 사례 소개합니다. 빅데이터 활용팀의 컴퓨터 모니터에 수도 요금 내역이 뜹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아파트에 고지한 수도 요금과 관리 사무소가 주민들에게 부과한 요금이 같은지 계산하는 겁니다. 잠시 뒤 실제 요금 3억 6천만 원보다 4천만 원을 더 거둔 관리 사무소가 포착됩니다. 이번에는 세대수와 건설 시기가 비슷한 아파트끼리 관리비를 비교합니다. 다른 곳보다 옥상 보수 공사비를 두 배나 많이 지출한 아파트를 걸러냅니다. 전체 다 감사를 하려면 240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금방금방 알수 있고. 현장을 나가보니 이 시스템이 포착한 비리 가운데 90%가 실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도 잡아내기 어려운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경기도는 이 같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 해운대. 단속 인원은 10명에 불과해 수많은 민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 해운대구는 2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 14만여 건을 분석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시간대를 선정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도 찾아내 대책을 세웠습니다. 의미 있는 어떤 유형을 추출할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어떤 주정차 단속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로등과 도로 시설물을 보강했고 쓰레기 투기 현장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서울시도 교통사고와 버스 노선 결정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는 등 방대한 민원 자료를 분석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